자, 지니 랩에서 개발한 다키스톤, 아니 다크스톤 되시겠다. 새김.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는 7명의 팀 구성원이 필요하지. 알겠어. 위치를 바꿀 수 있어. 알겠어. 횃불에 저장할 수 있어. 알겠어. 출발하지. 알겠어. 알겠어. 하트는 영웅의 체력이야. 영이 되면 죽지. 죽는 건 아니구나. 영웅이 적들로부터 보호해야 돼. 이거 한국어 맞음? 항상 조심하고 너의 영웅을 적들로부터 보호해야 돼. 한국어 맞긴 하지. 동전은 너의 골드야. 그러니까 한국어에서는 보통 너의 이런 거 생략하잖아. 주어 생략이 너무 많아, 한국어는. 상점에서 골드를 이용해서 유닛, 퀘스트, 아이템 등을 살 수 있지. 골드 옆에 있는 돌은 다크스톤이야. 새로운 유닛을 해금할 수 있어. 스크롤은 퀘스트 목록이야. 무기고에서 장비를 장착하고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지. 으아, 튜토리얼 왜 이렇게 길어요? 재탐색을 할수 있고, 둘 중에 한 군데를 가면 된다. 이제 출발하자고! 플레이! 땡. 전투 준비. 모든 적을 쓰러뜨리거나, 정영웅을 쓰러뜨리면 돼. 마나를 이용해서 연결된 유닛들을 전투에 선발해. 전투 버튼을 눌러 전투를 시작하는 거야. 팀원들의 위치가 끊기면 같이 선발할 수 없어. 마나의 수를 넘어서 선발할 수 없어. 커서를 위에 올려놓아서 유닛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전투를 시작하면 한번 순서대로 전투를 하지. 원거리 유닛은 먼저 공격하기 때문에 반격을 피할 수 있지. 위력은 약해. 마나 한 개를 사용해서 해골을 파괴하세요. 얘 근거리일 거 아니야. 그러면 원거리로 때리란 얘기 아닌가? 알겠어. 스킬 대상이 다른 건 눈치챘을 거야. 전략적으로 사용해봐. 마나 두 개를 사용하여 뼈 조립공을 파괴하세요. 유닛이 죽으면 안 됩니다. 뒤에 있는 유닛을 잡으라 이거 아니야? 어떻게 하죠?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선공이란 얘기구나.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성공. 상대할 적이 없으면 적 영웅을 직접 공격할 수 있어. 적 영웅에게는 스킬의 힘만으로 공격할 수 있어. 뭐지? 정영웅 이걸로 어떻게 공격해? 안 되는데요? 왜 되지? 이해가 안 되는데? 마나 두 개를 사용해 오크 버서커를 파괴하세요. 방밀. 트루 데미지는 목표의 방어력을 무시하지. S라는 거 아니야. 트루 데미지 8을 준다. 마나 3개를 이용하여 방어하세요. 예. 아군을 강하게 하거나 모든 적에게 피해를 입히는 유닛도 있지. 적 유닛을 모두 파괴하세요. 목표에게 트루 데미지를 사주고 일식 위력을 늘리며 뒤에 적에게 트루 데미지를 준다. 첫 번째 아군에게 스킬과 방어가 일식 증가한다. 이렇게 하는 건가? 이게 아니구만. 그냥 얘가 때리면 한 마리 남으니까 아무거나 하면 되겠다. 익명을 안 지켜주셨다고요? 띠리링. 괜찮아요. 누군지 아무도 모름. 세상에 똑같은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지?
바위업국 튜토리얼이 거의 강제구만. 한 번의 전투에는 5명의 유닛만 참가할 수 있어. 우리는 돌덩이랑도 싸워야 돼. 아예 튜토리얼 졸라 끈질기네. 씨, 방어가 단단하기로 유명. 아이, 투머치 인포메이션 해반대. 방어는 물리 공격에 의해 감소한다. 턴 시작 시 원래대로 회복한다. 에, 모르면 맞아야지. TMI 너무 심하고. 2뎀, 1뎀, 1뎀. 아니지. 1뎀, 2뎀, 4뎀. 나도 방어력을 올려놓는 게 낫겠지. 충격파가 제일 낫겠죠. 요렇게 합시다. 방어 무시 공격이잖아 이거. 너무 세게 맞는데. 부족장님 한자리 비어서 나도 맞았다. 영능도 있어? 중독, 화염, 비운, 재생은 서로의 효과를 지워버리지. 아, 그러셔. 일단 바드로 뒤에 싸그리 정리하고 트루 데미지. 왜 안 되짐? 아, 영웅이 맞았구나. 보상 한 명만 선택. 피해를 입을 때마다 방어 플러스 1. 원거리. 체력 높은 애가, 코스 높은 애가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 지금은 약간 그렇게 생각되는데. 아, 코스트 낮은 애가 없으면 영웅이 맞지. 그 뭐 영웅 좀 맞아도 되는 거 아니야? 원래 하수인 지키라고 있는 게 영웅 아니야. 9골드 방어 플러스 2. 한 번의 전투에 유닛 5명을 선발. 아, 퀘스트구나. 영웅을 쓰러뜨리면 보상 5개. 만화를 2개 이상 사용하지 않고 전투. 한 번의 공격으로 20 이상의 피해를 줌. 할 만한 퀘스트가 영웅 살인자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얼음 등껍질. 모든 아군의 방어가 이승간다. 근거리 유닛에게 반사 데미지를 준다. 목표의 스킬 수치만큼 트루 데미지를 준다. 반사 데미지.
애들 체력은 다시 차네요. 임무 해야 되니까 일단 아 뭐야 아이템 계속 키울 수 있어? 아니면 하나만 키울 수 있나? 아 이런 식이구나. 일단 미션에서 돈을 좀 모아러 볼게요. 유아이를 보면 하나만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어도 아니고 생선도 아니야. 뭔 소리야. 어인이지 그러면. 너무 강한 아군은 차지하는 게 좋아. 내 스킬로 지를 넣네. 협공 퀘스트 완료했죠? 오금화 복사했다. 영웅 극딜. 익사 전투에 선발되지 않으며 아 않으면 다음 턴에 사망한다. 이번 턴에 무조건 쓰라는 거네. 이 정도면 영웅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목표에게 6 데미지를 준다. 아니다, 방패병은 아니지. 방패병을 먼저 보내자. 아, 이거 꼬이네. 코프트 남겨도 되겠지. 이러면 영웅을 못 때리네. 쟤한테 맞는 게 좀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영웅 때리면 되겠다. 명치. 명치에 9댐만 더 박으면 이길 수 있음.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이기는 거지. 잠깐만, 이거 방무 7뎀인가? 그 방무뎀 아니지? 이러면 이제 영웅 잡는 퀘스트도 했죠. 영웅 살인자. 자신의 스킬과 목표의 스킬 한 만큼 데미지를 준다. 목표의 스킬 수치만큼 트루 데미지를 준다. 목표의 체력 수치를 나와 같게 만든다. 야, 이것도 괜찮아 보이네. 잘못하다가 오징어 죽는 거 아니야? 나쁜 효과를 1회 무효화한다. 목표에게 5 데미지를 주고 방어를 감소시킨다. 턴 시작 시 스킬과 체력이 바뀐다. 헐. 10코스트나 할 만하네. 골드를 20개 이상 수집한다. 아군을 잃지 않고 승리. 비용이 1인 유닛으로만 구성하여 승리. 골드를 20개 이상. 체력 2배, 비용 플러스 1. 안녕하세요. 1코스트만 넣어서 승리하기가. 하나 비우고 가면 되긴 한데. 저거는 잠시 미뤄둘까? 아니면 1코어를 하나 사갈까? 스킬과 체력에 한 만큼 데미지를 준다. 비용만큼 체력을 회복한다. 속공 미션도 깨보자. 피의 전장. 블러드 오크는 잔인한 놈들이야. 상처를 입히지.
상처를 입은 아군은 공격을 받을 때 더 큰 피해를 입으니까 주의하도록. 야, 7댐 너무 세다. 오징어로 피해를 입을 때마다 스킬이 분노 수치만큼 증가한다. 7 데미지를 주고 남은 데미지를 뒤에 적군에게 준다. 오늘 생일이시라고요? 아이, 축하드립니다. 즐거운 날이네요. 상처 내기를 2회 한다. 아, 이거는 방어도로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 적에게 턴 시작 시 스킬 플러스 1, 체력 마이너스 1. 이렇게? 출혈 플러스 2. 어우, 죽었어! 에반데. 얘 왜 2뎀밖에 안 줘? 체력이랑 합쳐서 준다고 안 했니? 아, 보스한테는 안 통한다 그랬지? 바보. 모든 아군의 체력이 3 감소하고 스킬이 3 증가한다. 이걸로 이거 잡고. 마지막 적에게 9 데미지. 뭐야, 죽었는데 왜 때려? 내 선공 쳐서 죽여서 안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미친.
와. 싱귤러 스트라이크. 졌는데? 동시에 죽나 이러면? 아니 미친 하나이씨 열받네. 시스템을 잘 몰라서 졌다. 원거리면 그러면은, 아 뭐야 이게. 원거리로 잡아야 반격을 안 받는 커졌구나. 근거리로 때리면은 죽어도 난 때리고 죽네. 서로를 회복시키지. 힐링 히어로 어택. 성기표구만 이거. 깔짝대는 덱이네요. 저거 방어도 어떻게 깎지? 돌풍. 선발 순서와 자리 배치가 바뀐다. 배치 바꾸는 애가 있네. 가운데 끊어서 이제 혼자밖에 공격 못해. 목표에게 8 데미지를 준다. 턴 시작 시 2회복한다. 스킬이 계속 2씩 오르는구나, 쟤는 그러면. 그러면은 영웅을 때릴까? 세턴 동안 영웅 패면 잡을 수 있겠는데. 이러면 잡을 수 있나? 12뎀이니까 영웅 잡을 거 아니야. 아니야, 못 잡았어? 왜죠? 또뭘 잘못 이해한 거야? 목표에게 12 데미지를 주고 영웅의 체력을 회복한다. 근데 지금 얘를 잡을 수 있는 게 없는데. 아니 얘가 내가 얘를 잡으려고 해도 얘를 때릴 수가 없어. 골 때리네 진짜. 그냥 하나 받쳐서 하나 내주고 보스 아니 본체 딜을 해서 잡아야 되나?
아 뭐야 왜 잘못 눌러줬어? 아니 이래도 12힐을 하네? 뭐야? 왜 그래? 영웅 잡기가 되게 힘드네요, 저는. 목표에게 4 데미지를 주고 피해를 입었다면 모든 아군의 체력을 회복한다. 아니 내가 영웅을 안 때리고 싶어도 영웅을 때릴 수밖에 없어. 승리. 얘 한번 써볼까? 모든 아군의 나쁜 효과를 제거한다. 제가 힐을 받아도 발동이 됐던 것 같은데. 체력을 입회복한다. 강철방어, 그 방어가 감소하지 않는다. 얼방 데미지가 일시 감소한다. 철벽방어 아군 영웅이 피해를 받지 않고 유닛을 30명 한 번의 공격으로 20피해 아이템을 20개 사놓으면 다 깨지 않을까? 재탐색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스킬 마이너스 1 4 데미지를 주고 마비를 부여한다. 목표에게 7 데미지를 주고 남은 데미지를 뒤에 적군에게 준다. 피해를 입을 때마다 스킬이 분노 수치만큼 증가한다. 와 오크 망나니 약한 애들 상대할 때 좋겠네. 모든 아군의 체력이 2 증가하고 모든 적들의 스킬이 이번 턴에만 2 증가한다. 뭐야 이게 쓰레기 아님? 아주 쓰레기는 아니지. 아군이 더 많을 때 이득각이 나오겠네. 목표에게 8 데미지를 주고 자신의 체력을 반으로 줄인다. 턴 시작 시 모두 회복한다. 오.
사실 아이템을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날개는 끼워줘야 공격력이 오르겠죠. 얼붓섬. 냉기에 닿으면 몸이 얼어붙어 힘을 점점 잃게 되지. 방어로 막는 것도 방법이야. 피해를 입혔다면 목표의 스킬이 감소한다. 모든 적 냉동이 된다. 체력이 최대 체력의 반 이하로 떨어지면 죽는다. 도라이네 이거. 목표에게 5 데미지를 주고 스킬을 감소시킨다. 아, 골 때리네. 스턴을 걸자. 해골이 냉동이 해골 카운터라 해골을 쓸 수가 없네. 냉동.
냉동이 골 때리네. 아니, 뼈조립공을 쓸 수가 없어. 아니, 모든 아군이라며. 아니, 왜 지는 힐을 안 해? 아이고, 세상에. 야, 너는 아군 아니야, 이씨. 이번 턴에 스킬이 0이 된다. 아니, 모든 아군이면 자힐도 해야 되는 거 아님? 이해가 안 되네. 모든 아군이 아니었나? 아이, 뭐 지진 않을 것 같은데 참. 철벽 방어 실패. 저 냉동 도마뱀을 잡을 수가 없네. 자꾸 냉동들. 얼음 진짜 성가시다. 야, 얼어 죽는 거 아니야? 아니네. 안녕하세요. 뚝배기. 뭐야? 철벽 방어 됐네. 아까 이뎀 맞지 않았나? 모든 적에게 피해를 2주고 피해를 입혔다면 목표의 스킬이 1 감소한다. 목표에게 데미지를 5주고 피해를 입혔다면 목표의 스킬이 1 감소한다.
목표에게 트루 데미지를 5주고 6주고 방어가 감소한다. 해골 소환. 아군 남은 슬롯에 전투 후 사라지는 사명일 해골들을 소환한다. 랜덤 만화 효과를 얻는다. 와, 스네코. 적군보다 적은 아군 수로 승리. 적군 영웅을 쓰러뜨려 승리. 한 턴의 만화를 2개 이상 사용하지 않고 전투. 다시 받기 10번 사용. 참네. 퀘스트가 다 거제스였네. 영살자. 약자의 반격. 방미를 좀 쓸까? 저 밖에 것들은 열 수 있나? 기계 도시. 방어는 무용지물이지. 충전을 못하면 힘이 빠져. 아니, 방미를 들고 왔더니. 그리고 지금 세 마리를 못 올리기 때문에 영웅이 좀 맞겠는데. 충전. 와우. 트루 데미지를 주고 뒤에 적들까지 공격한다. 마비돼서 못 들고 가네. 영웅을 비우고 오는 게 아닐까요?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스킬 마이너스 1. 어떤 유닛과도 연결될 수 있다. 얘네들 까다롭네.
힐러가 왜 이렇게 구리냐? 왜 자힐을 못해? 아, 여기 분명히 모든 아군이라고 돼 있는데 자힐을 못해. 열. 쟤네들이 뒤에까지 스플댐을 다 먹여가지고 오크 망나니 공격력이 되게 잘 올라. 땅. 시원하게 때리는구만. 야, 쟤 죽었어. 얘도 죽었어. 세 배가 되네. 진작의 결과. 보스의 독배기를 깹시다. 영웅살인자. 첫 번째 아군의 스킬이 두 배가 된다. 마비를 1 부여한다. 아씨, 옆에 것도 볼걸. 무전기. 비용 1인 유닛만으로 구성하여 승리. 아이템을 20개 수집. 다시 받기 10번 사용. 스킬의 위력이 2배가 되고 받는 피해량도 2배가 된다. 스킬 플러스 1, 방어 플러스 1. 이거 스킬을 올려주면은 강화 주문도 효과가 더 좋아지는 건가? 그런 걸 잘 모르겠네. 다음 턴에 추가 만화를 얻는다. 자힐 못하는 힐러.
요것들은 전투해봤던 애들이죠. 둥둥탁. 자힐 못하는 게 진짜 개애반 것 같다. 둥둥둥둥. 15 데미지. 선공으로 잡을 수 있겠다. 저도 성공으로 잡을 수 있죠. 그냥 앞에부터 때려잡자. 출혈 3개. 목표에게 12 데미지를 준다. 그런 거 없고. 샤프. 승리. 근접 공격 유닛보다 먼저 공격한다. 출혈도 괜찮을 것 같은데. 상처 내기를 2배 한다. 흡혈. 오크 뱀파이어 뭐야? 씨. 1코스트 하나 데리고 갈까? 턴 시작 시 스킬 플러스 1, 체력 마이너스 1. 이거 칸은 잠금해서 못하나? 마법 반지 하나 더 떴다. 전투 후 사라지는 331 베이비 골렘을 생성한다. 뭐지 이게? 물리 공격에 파괴되며 공격자의 스킬만큼 트루 데미지로 반격한다.
화염을 부여한다. 화염 수치만큼 피해를 입고 화염을 깎는다. 흠. 같은 종족을 10명 이상. 아군을 잃지 않고 승리. 바드를 좀 쓸까? 아이템을 이렇게 계자. 용암지대. 이게 자물쇠가 있는 거는 하드 모드인가? 불에 환장한 놈들이지. 불이 붙은 하고는 잠깐 쉬게 하는 게 좋을 거야. 얼리라서 잠겨 있는 건지 아니면 하드 모드 때 열리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화염을 3 부여한다.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스킬 플러스 1. 목표에게 화염 3을 부여한다. 일단 원거리로 이거 자르고 시작하고. 오크 망나니. 제정신이 아닌 애들도 있어. 공격을 할 때마다 힘이 강력해지니 서둘러 제거하는 게 좋을 거야. 제정신이 아닌 애를 조심해야 되다니. 화염 너무 아픈데. 안녕하세요. 아니 화염 벌써 11을 쌓였어. 야 뒤졌잖아 여러분. 어차피 뒤질 거 싸우고 뒤지라고 할까? 890. 화염이 너무 세게 들어오는데? 킹패병님.
이렇게 그냥 여공두배 깨고 끝내면 되겠다. 21대 여행 완료. 최대 스테이지 수가 1 증가했습니다. 고난의 탑 개방. 뭐지?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얘네들을 데리고 갈 수 있구나. 고난의 탑은 올라갈수록 더 많은 시련과 강력해진 적들을 보게 될 거야. 고난의 탑이 승천이구나. 적 유닛 수가 증가한다. 피해를 준 만큼 회복한다. 트루 데미지를 주고 일식 줄이면서 뒤에 데미지를 준다. 목표가 가진 나쁜 효과를 늘린다. 목표의 스킬 수치만큼 트루 데미지를 준다. 힐러가 너무 쓸모가 없다. 안녕하세요. 얼섬 바협 관통 데미지 많으니까 바위협곡으로 가죠. 디리링 베이비 골렘. 모든 적에게 스킬과 방어에 한 만큼 데미지. 아이고 세상에. 낙석 피해. 빡센데. 베이비 골렘 잡기 왜 이렇게 힘드냐? 나 뒤졌어. 바드로
아니, 첫 몹에서 죽게 생겼네. 아니, 뒤질 거면서, 아이고, 베이비 골렘은 왜 만들고 가? 그냥 숙제. 목표에게 석화 상태를 부여한다. 체력이 증가하거나 회복되지 않는다. 방어가 1 증가하고 돌방어를 부여한다. 빙석공. 방어 플러스 2. 돌격. 하나 열렸네. 그러니까 이게 승선 하나 오를 때마다 칸 하나씩 늘어나는 건가 보네. 영웅 살인자. 아이템 없이 승리. 모든 적을 물리쳐서 승리. 데미지를 6 주고 나쁜 효과를 지녔다면 2배. 박밀 가자, 박밀. 예이. 곧 죽어도 박밀이지. 어둠의 사막 몹들이 뭐였더라? 상성 같은 거는 좀 많이 타는 게임인 것 같아요. 종족마다 상성 같은 게 좀 있네. 무작위로 나오는 스킬에 대비하는 게 좋을 거야. 와, 아스스톤. 방패 파괴도 있네. 8,888,888. 아, 평창 냉면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야 저거? 아이고,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명치오목해진다. 얘는 아군들의 비용을 1에서 4중 무작위로 바꾼다. 시바. 시바. 무작위 소환 거지 같네. 아, 뒤져서? 나 위치 바꿀걸. 위치 잘못 잡았네. 소환을 하고 나서 음악가가 되려야 되는데. 음악가는 왜 잃고 됐어 근데? 누구의 효과야? 아니 이걸 골렘이 죽네. 가지가지 한다잉. 제 혼자 남아봤자 아무것도 못해. 영웅을 쓰러뜨려 승리가 있으니까 영웅을 때리자. 근데 상성이 이렇게 뚜렷할 것 같으면 그냥 다 모아서 상성 덱으로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 목표에게 14 데미지를 준다. 무작위 적. 미친. 무작위 적14 데미지인데다가 자기 코스도 랜덤이야. 점쟁이 라이트닝 아이스 화염구 중에 무작위로 방어 플러스 2. 비용 1인 팀. 적군보다 적은 아군수로 승리. 근거리 유닛이 나를 공격할 때마다 중독을 일부여한다. 스킬을 사용할 때 중독 수치만큼 피해를 입는다. 턴 시작 시 비용만큼 체력을 회복한다. 첫 전투전까지
스킬 방어 체력 중 무작위로 플러스 1. 저거는 똥템 같은데. 하늘성 움직이는 숲. 하늘성 쟤네가 더 높을란가 내가 더 높을란가. 성장 속도가 얘네는 성장 속도 못 따라잡으면 못 이기던데. 트루 데미지를 준다. 체력을 회복할 때마다 스킬이 증가한다. 어우 미친. 뭐야 저게. 모든 적에게 1 데미지를 준다. 흉악하네. 돌풍 아이고야. 와, 쟤네들 진짜 빨리 큰다. 벌써 공격력 8 찍은 거 봐. 이밖에 없네. 마지막 아군의 체력을 5 회복한다. 일단 방어도 준에 올려야지 어쩌겠어. 샤프 어택이라 방무댐도 아픈데. 일단 큐피드는 이번 턴에 잡을 수 있겠지. 아니 이게 죽어? 아이 안 죽었네. 근데 아유 이게 뭐야. 대천사 목표에게 4 데미지. 모든 적에게 4 데미지. 아이 저기 죽네.
돌풍이 이걸. 아이템도 갈아 끼는구나. 돌풍으로 위치 바뀌면. 저거 어떻게 잡냐? 드루 데미지 11. 선 넘네. 일단 엔젤 펜서 박시네. 아 소순 아이 미친 돌풍 미쳤냐고. 아, 개빡. 아, 돌풍. 근접 공격 유닛보다 먼저 공격한다. 다음 턴에 체력 1인 해골로 변한다. 아군한테 버프 준 다음에 해골로 만드는 건가 봐요. 맹독으로 공격을 하거든. 공격을 당하면 중독되는데 움직일 때마다 매우 고통스러워. 근접 공격 유닛보다 먼저 공격한다. 모든 적에게 중독이. 마지막 적에게 중독을 일부여한다. 데미지를 6 주고 중독을 부여한다. 이 게임 너무 적이 없다. 직관성이 심하게 떨어진다. 읽어봐야 될 게 너무 많아. 환각. 얘에서 죽겠는데? 코프트 낮은 애들 코프트 낮은 애들을 좀 많이 쓰는 게 더 낫겠다. 3코짜리 쓰기 되게 힘드네.
3코짜리 쓸 일이 거의 없네요. 중독 공격을 3번가 한다. 가독성 너무 떨어져. 근거리 운신화를 공격할 때 공격자에게 중독을 부여한다. 3단 중독 상점에서도 파네요. 근데 중독이 있으면은 방어도 올리는 것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모든 적에게 출혈. 승리보상을 5번 이상 건너뛰면 영웅살인자. 한 번의 전투에 5명 선별. 퀘스트입니다, 퀘스트. 모든 적에게 화염을 선부여한다. 화염 개 아픈데. 바드 죽는다. 화염병. 주변의 모든 아군에게 화염을 부여한다. 아니, 선공 쳤는데 왜 때리고 가냐, 저거는? 왜 그래? 영웅 살인자는 못했네, 이러면. 근접 유닛보다 모든 적에게 화염을 1 부여한다.
화염 수치만큼 피해를 입는다. 모두 목표에게 화염을 선부한다. 상대방도 원거리였나 보네. 안녕하세요. 직관성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저거 목표 마지막 적성에 너무 직관성 구림.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면 정상입니다. 마지막에 선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때렸던 애가 맨 뒤로 감. 공격자에게 화염을 부여한다. 아군 영웅이 피해를 입지 않고 승리. 한 번의 공격으로 20 이상의 피해를 줌. 5개 이상의 퀘스트를 완료. 자신의 스킬과 목표의 스킬에 한 만큼 데미지를 준다. 근데 상티생이 아마 두 개 들어가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드워프 방패를 부수고 집 뭉개버리지. 내가 게임의 개념이 너무 많이 등장해. 방어력만 해도 안 부서지는 방어력이 있고 재생되는 방어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방어력도 있고. 그냥 스킬에다가 공격력만큼이라고 써놓은 게 아니라 다 스킬로 해놓고. 아이 뭐 모르겠다. 룰을 차라리 하나씩 오픈을 하지. 이렇게 로그라이크로 만들지 말고. 아 이게 로그라이크 덱빌딩이 흥했던 이유가 유저한테 선택지를 3개만 보여줘서 유저는 딱 그것만 학습하면 되니까 배우기 쉬웠던 게 장점이었는데 이 게임에서는 그게 전혀 안 보이네.
뭐야, 치명타가 왜 또? 치명타 얘네들만 있는 건가? 아, 뭐야 미친. 이거네. 목표의 방어가 0이라면 2배의 피해를 준다. 읽었는데 왜 몰랐지? 겁나 쎄. 목표의 스킬이 2 증가한다. 해머링 미쳤냐고. 안녕하세요. 깡깡깡. 지진 않을 것 같아. 박미리 살렸지 뭐. 해머링 스킬 플러스 1. 체력 2분의 1, 비용 마이너스 1. 오호. 구덱인데? 근거리 유닛이 나를 공격할 때마다 마비를 일부여한다. 이게 좀 기획이 이상한 게 아, 뭐 이상할 건 없다. 그래, 뭐 이상할 건 없지. 체력을 회복할 때마다 스킬이 신성한 힘 수치만큼 증가한다. 요거를 들고 가자고. 아군을 잃지 않고 승리. 한 유닛의 체력을 30 이상으로 만들기. 비용 3 이상인 유닛 10명 이상 수집. 원거리를 갖는다. 대선사 어디 갔어?
게임을 잘 이해하고 나면은 더 쉬워질 것 같긴 한데. 자기들은 다시 부활하지. 확실히 끝내야 해. 해골. 명치 계속 맞겠네, 이거. 아군을 해골로 만들어버리는 놈들도 있다고. 특수 능력이 모두 사라지니까. 아이토라인가? 침묵을 거네. 야, 얘왜 날개 안 들고 왔냐? 아이, 뭐야, 이거. 날개 들고 오는 거 까먹었네. 명치 터진다. 해골 할머니. 독이나 걸자. 아니, 해골 만드는 거 저거 에바 아님? 씨. 어쩌라는 거야, 이거. 해머링이나 드센. 뭐 해당 턴은 공격할 수 있으니까. 이긴 한것 같네요. 예상대로는 고코스를 많이 쓰라 이 얘긴가? 해골 치워.
모더나 군에게 스킬과 체력이 상승하고 증가하고 비운의 상태가 된다. 목표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비운 상태가 된다. 돈으로 주세요. 첫 전투 전까지 스킬 방어 체력이 2배 증가한다. 이것도 괜찮네. 스킬 플러스 1, 방어 플러스 1. 내 공격이 피해를 입힌 경우 화염을 1 부여한다. 이런 건 연타 쓰는 애들한테. 미션 2개 받으면 어떻게 되지? 아, 2개 못 받나 보네. 똑같은 미션은 안 나오나 본데. 아이템을 20개 이상 수집. 깨물어 부수기. 상처 내기를 2회 한다. 모든 적에게 화염을 1 부여한다. 파괴 시 해고를 소환한다. 하늘성. 하늘성이 계속 힐하는 애들이죠. 포세이돈 데리고 가자. 아예 마이도 나온다. 일단 독과로 놓읍시다. 아닌가? 그냥 딜 계속 생길까? 해머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연계가 안 되면 방어력 때문에 딜이 잘 안 들어가. 아, 위치
A가 상태 이상 두게 되면은 어떻게 되지? 제일 까다로운 애는 잡았다. 전에 거 없어져요. 얘네들이 도구로 잡기 제일 편한 애들 아니야? 상태 이상이 제일 편할 수도 있긴 하겠다. 영웅 살인자 를 해야겠죠. 근데 할 만한 캐릭터가 있나? 여기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계속 싸우면 영웅 살인자 할 수 있겠네요. 무사기환. 모든 아군의 나쁜 효과를 제거한다. 저거 하나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아. 마지막 아군의 오희를. 그래픽이 좀. 마법 반지 비용이 1, 2, 3 중에 모자기로 바뀐다. 턴 시작 시 체력 플러스 1. 아이템을 20개 수집. 골드를 20개. 스킬 방어 플러스 1. 스킬 방어 체력이 2배. 거대화 주사기는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구두쇠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할머니를 데리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코스트가 너무 높아서 할머니 활용도 안 될 것 같다. 마지막 스테이지 얼펌 가자. 팀자리 예금은 승천 일거예요. 네, 마지막 전투니까 돈 다 써야 되네. 덱을 조금 바꾸자.
너 뭐야? 이렇게 깰 수 있는 거였어? 독일 하나 더 가고 싶은데. 못 깰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얘네들이 계속 힘 올리는 애들임? 아니 힘 깎는 애들임? 스킬의 차이만큼 추가 데미지를 준다. 일단 얼리는 애들은 안 나왔어. 아, 힘 깎이는 거 봐. 이거 힘들겠네. 쟤네들 막을 거 좀 들고 왔었어야 했다. 다 꺼져. 모든 적 냉동 최대 체력의 반 이하로 떨어질 경우 죽는다. 헐, 덱빌딩 로그라이크. 그거 완전. 얘는 이제 자힐을 하면서 공격력 올라갈 거니까 쟤는 잠시 냅두고 독을 일단 계속 걸어줘야겠지. 독 때문에 이제 다음 턴에 죽을 거임.
국산 게임입니다. 이긴 것 같기는 해요. 냉동 거는 애가 핵심인데 걔는 잡았으니까 이거는 이긴 거지. 전투 중에 죽은 건 상관없어요. 영웅 체력이 유지돼요. 이 아저씨. 영. 왜 5뎀이야? 6뎀이 아니라 얼방이구나. 아이 미친. 공격은 그냥 둘 다 때리기 때문에 의미 없고 원거리는 근거리보다 빨라요. 둘 다 원거리면 둘 다 때리고 둘 다 근거리면 둘 다 때림. 원거리가 때리고 근거리가 살아있으면 근거리가 때리고. 미쳐버린 직관성. 움직이는 수. 체력이 곧 힘이야. 몸뚱이로 공격하기 때문이지. 원거리 쓰라는 얘기지. 겁나 커. 해머링 마렵네.
얘네는 죽어도 상관없는 애들이라 어차피 부활하기 때문에. 못 깨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넝쿨. 비용이 증가한다. 우린 왜 영능 없어요? 그러게요. 영웅 아저씨는 옆에서 쳐다보기만 하는데 왜 있는 거야? 스탠딩 시즌은 왜 있는 거야? 깔아뭉개기. 아 뭐야? 아이 잠깐만 취소. 잘못 눌렀어. 마지막 적에게 피해를 1 주고 피해를 입혔다면 체력이 1이 됩니다. 정영웅을 때립니다. 어서오세요. 체력 2배 비용 플러스 1. 트리언트 마렵네. 개꿀. 모든 적을 물리쳤어, 승리. 스킬의 위력이 두 배가 되고, 받는 피해도 두 배가 된다. 체력 플러스 1. 유닛 하나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유닛 하나 없는 게 아쉽네. 땡. 깡. 유닛이 1 회용이 됐어. 유리 대포. 방패병으로 때려잡자. 전멸 미션이지 지금. 모든 적을 물리쳐서.
영웅 때리면 안 돼. 방밀맨으로 잡자. 방패 맞춰 볼래? 처신 잘 하라고. 깡. 명시 때리는 조합 가능하죠.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스킬 플러스 1. 모든 적에게 화염 3을 부여한다. 스킬과 체력이 바뀐다. 부족장 두 마리 넣어가지고 부족장 둘이 물고 빨고 하면 안 되나? 아, 그러면 공격을 못 하는구나. 아, 뭐 마지막에 다른 애 넣어주면 되지. 강철 방어. 영웅 살인자 무사귀환. 안일보다는 카운터픽 같은 게 있어가지고. 어느 쪽도 힘들 것 같다, 지금. 해저가 내 공격력으로 공격하는 애들이고. 그러면 공격력 낮은 얘네들 보내면 되지 않을까? 해저로 가자. 방어력 3 에반데. 무사 귀환 실패. 쟤들 미러 어택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빨하는 거지. 가자, 족장님. 목표의 모습과 스킬을 복사한다. 두족장.
익사. 전투에 안 보내면 죽습니다. 대응화염으로 죽어. 족장 메타. 모든 적에게 스킬 수치만큼 트루 데미지를 준다. 야, 사육사 안 잡으면 안 되겠다. 아, 저거 안 잡으면 공격을 못해. 아군 적군 모두 체력이 2증가하고 스킬이 이번 턴에만 2증가한다. 목표의 스킬과 방어가 6씩 증가한다. 어우, 미친. 내가 이상한 거 줬어, 쟤한테. 영웅 맞는 거 좀 아픈데. 할머니 계세짐. 할머니는 공격력 올라봤자. 계속 이대로 하면 이기겠다 그러면. 익사하든가. 야, 방어력 때문에 화염이 안 들어가나? 화염 들어가고 있지. 방어력 겁나 올라간다, 할머니. 야, 고블린 없었으면은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아, 지금 봤는데 쟤네들 왜 다리가 있냐. 코스프레였네. 익사. 익사하십시오. 목표의 스킬 수치만큼 트루 데미지를 준다. 모든 적에게 나쁜 효과를 1회 무효화한다. 꼴랑 1회 무효화해서 어따슴. 턴 시작 시 체력을 전부 회복한다. 스킬 플러스 1. 골드를 10개 수집. 골드를 20개 수집. 할머니 들고 갈까? 아이템은 계속 쓸 수 있어요. 너 어떻게 막냐 이거. 영웅 데미지 받겠는데. 라이트닝 한번 가야겠네.
투족상 물빨 메타. 에, 물빨 가자. 한 번 더 물발하고, 아니다. 이제 죽이자. 개꿀. 딜개샘. 아, 시원하다. 내 노래를 들어. 이게 대기지. 아군을 하나 들지 않고 소리. 네, 모든 적에게 2 데미지를 주고 피해를 입혔다면 스킬이 감소한다. 모든 적에게 냉동을 부여한다. 이미 냉동 상태였다면 뭐 저걸 쓸 일은 없겠지만 들고 가겠습니다. 게임 직관성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난 그래픽도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다가 아니라 이상해. 취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지만 아무튼 이상한. 스킬의 위력이 2배. 이거 얘한테 바를 만하지 않나? 번역. 무전기. 이대로 가도 되겠지? 피해 전장. 얘네들도 물발 못 막을 것 같은데? 일단 물발 하려면은 내 영웅이 안 막기 위해서 앞에 애들을 좀 신속하게 조질 필요가 있다. 깡. 잘 가고. 이제 물발.
뚝배기. 죽어서 몰빨 못해. 근데 5만 돼도 충분하다는 거. 바드마 좀 봐라. 야, 시원하다. 1타 4피. 부족장 개좋은데. 영웅 살인자 할걸. 영살자 이제 못하나? 못하네. 승리. 건너뛰기. 턴 시작 시 스킬 플러스 1. 아군 영웅이 피해를 입지 않고 승리. 같은 종족을 10명. 먼 거리를 갖는다. 죽음의 언덕은 물빨을 하기 힘들 거 아니야. 어둠의 사막으로 가자. 땡. 아군의 비용을 바꿔버려. 와, 스네코 하시는구나. 화염선에서 다 정리되지. 아, 영웅 맞음. 랜덤 개맞네. 야, 이렇게 많이 오면 어떻게 막냐. 하긴 코스트 낮은 애들 많이 쓰면 막을 수 있지. 아이, 뭐야, 소순이네 이러면. 와, 코스트 낮은 애들 좀 데리고 와야겠다. 개 아프네. 얘네 소원 안 해지. 이거 영웅 계속 맞겠는데. 큰일 났네. 진짜 큰일 났네. 오씨. 그래도 다행히 1됩니다. 이거 물빨 할 때가 아닌데. 오. 이렇게 해야겠다.
야. 다 꺼져. 영웅 피해 너무 많이 받았는데. 코스트 줄여주는 아이템 없을까? 물빨 최적화 빌드. 무작위 저에게 7 데미지를 준다. 죽었어. 뭘 좀. 이게 영살자 하려고 지금. 다음 턴이면 영살자 되죠. 목표의 스킬 방어 체력 중 랜덤으로 하나가 1증가한다. 첫 번째 적에게 3번 혹은 모든 적에게 1번 데미지를 준다. 무작위 비용 1유닛 3명. 아무튼 소환한다. 아무튼 생성됨. 돈은 많은데 쓸데가 없어. 스킬과 체력이 바뀐다. 환각 캔디랑 족장 각이네. 근데 이거 턴 시작이라서 첫 턴에는 안 돼. 캔디바드? 연금술사에 걸어도 졸라 세겠다. 캔디 사기네. 첫 전투 전까지 스킬 방어 체력이 두 배 증가한다. 왜 누구 주지? 어, 비용 깎는 거 나왔다. 네, 얘네 물빨 시키고. 아이 미친. 잘못했어. 1코어를 좀 넣어야 제가 체력을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웅 맞는 걸 좀 안 맞도록 해야.
마지막 라운드네. 대장간으로 갈 것 같아요. 대장간 가가지고 이제 쟤네가 방어력을 깎든 말든 내가 방어력을 더 많이 쌓아서 이기면 될 것 같아. 물리 공격에 파괴되며 스킬 데미지만 스킬만큼 트루 데미지로 반격한다. 리롤 다 쓰면 되겠다. 전보 방어 2 체력 마이너스 2 장궁. 어? 보스 뚝배기만 까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물빨 물빨 장궁 빡. 아보카도 체력사. 아이고 양검 아깝다. 상점에 템 파는 거 있으면 좋겠네. 물고 빨고 족장 메타. 치사하게 총도 쏘는 놈들이야. 치사하긴 내가 더 치사하지. 해머링이네. 해머링 못 버티지. 해머링 대비가 안 되네. 얘로 일단 앞에 거 다 잡자. 얘로 앞에 거 잡고 버프 나눠 먹고. 아 잠만. 해머링 맞으면 아 얘 전체가 아니구나. 그럼 이게 맞지. 음악가 수고. 딜 달려서 대포병을 못 잡네. 일대미 모드라. 바드를 보내줘야 되나? 죽어도 되잖아. 아, 바드 방무 데미지?
쟤도 원거리라서 나도 맞긴 했는데. 뭐 그냥 물빨 안 해도 그냥 졸랐을텐데. 복장 메타. 개굴 487. 1275. 1277. 승리. 원한의 탑 개방. 잠금 해제. 잠금 해제. 잠금 해제. 게임이 너무 복잡하다. 아니 복잡한 건 아닌데 설명을 너무 복잡하게 놨. 아니 복잡한 거 맞아. 복잡한 거 맞지. 그래도 뭐 똥겜은 아닌 걸로. 게임이 좀 복잡할 수도 있지.